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12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목소리 혹시 안 들리시면은요. 안 들린다고 얘기. 12시 방송 시작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들리네요. 네, 그러면 소리도 잘 연결이 됐고 그럼 12시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2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린 저는 쇼호스트 선소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집들이 선물 특별 전이라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오늘 오후타임에도 계속 정말 집들이를 갔을 때 또는 막 이사를 한 친구, 또 독립을 한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할 제품은요. 랑레르의 도란사 미백크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집들이 특별 선물전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딱이 제품을 보시면 집들이랑 이 크림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고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집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휴지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제 선물을 하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정말 독립을 한내 친구, 이사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힘들었지? 피부 관리해.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사를 한 우리 엄마 너무 고생했다라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선물을 하셔도 좋고요. 또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내 친구들 피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딱 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우리 미백크림과 오늘 함께 할 건데요. 댓글 잠시 볼게요. 완판쟁이 정세님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셨는데 완판쟁이 정세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식사들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쯤 아마 다들 식사 중이실 텐데, 오늘 준비한 특가요, 여러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죠. 특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집들이 선물 특가전. 여러분 아시죠? 방송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만 지금 보시는 금액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금액대 안내 먼저 해드리도록 하기 전에요. 차기 VIP 심상님, 저도 인사해주세요! 맞죠? 이라고 해주셨는데, 차기 VIP 심상님, 인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맛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점심 식사 중이신 것 같아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바로 가격 안내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원래 정가 10만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1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 고객님들께 89,000원 그리고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라이브 혜택 열어드렸으니까요. 안 그래도 내 친구 얼마 전에 독립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얼굴 볼 때마다 내가 괜히 슬픔이 탁 밀려오고 눈물이 나는 것 같았는데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은요. 선물하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기미 미백크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기미크림 또는 뭐 미백크림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기미크림이 막 핫하다 핫해 했다가 갑자기 좀확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한동안 막 붐이었거든요. 와, 진짜 지우개 크림이다. 우리 얼굴에 있는 이 깨들을 다 지워낼 수 있다. 기미크림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 이렇게 확 사그라든 느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요. 바로 이 기미크림 또는 미백크림이요. 우리의 피부염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정말 막 핫했다가 조금은 잠잠해졌던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왜 기미크림을 소개를 해주지? 라고 아마들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동안 피부염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부작용을 일으켰던 성분을요, 과감히 빼버렸거든요. 과감히 빼고 오히려 우리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고 영양감을 채워줄 수 있는 성분을 찾아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미와 주근깨를 싹 지워내줄 수 있는 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피부염을 일으키지 않는 대체 성분을 찾아냈거든요. 그 대체 성분이 바로 트라넥삼산이에요, 여러분.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트라넥삼산? 삼산인가? 뭐 삼종류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이 트라넥삼산이라는 성분을 찾아내서 트라넥삼산 성분을 요 제품에다가 가득가득 담아드렸거든요. 근데 이 트라넥삼산이 굉장히 재밌는 아이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한 가지의 모양 형태가 있으면 제가 아무리 이거를 막 이렇게 움켜쥐고 내던진다고 해도 이 모양의 형태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여기 아주 좁은 틈을 통과를 하려고 하면
얘는 통과를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 피부에 얹고 있는 이미용 제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금 보이는 대로 피부 겉에 표면이 있고요. 그 안에 진피층, 뭐 기저층에서 안으로 쭉쭉쭉쭉쭉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의 이 여러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피부는요, 크기가 다 달라요. 우린 이제 모공이 커졌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공이 커진 부위는 내 피부 겉에 보이는 표피겠죠. 이 부분은 조금 넓을 수 있어요. 근데 안쪽 기저층이라든지 진피층으로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틈이 지금 요 상자 사이처럼 굉장히 점점 좁아져요. 근데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이미용 제품은 이렇게 크림처럼 동일한 크림, 모양을 바뀔 수 없는 크림을 바른다라고 하면요. 얘는 좀 커요. 그럼 얘는 피부 겉에서만 맴돌게 돼요. 제가 여기 지금 종이컵을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종이컵은 얘보다는 조금 작죠? 그럼 이 종이층은 저의 피부 진피층 중간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종이를 보시면은요, 종이는 훨씬 더 얇아요. 훨씬 더 얇으면 얘는 제 피부 깊은 곳, 진피층을 통과해서 기저층까지 싹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런 성분이 있나요? 네. 그런 성분이 바로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트라넥 삼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트라넥 삼산 성분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분이 아니라 피부 표피층에 들어갔을 때는 원 크기를 유지하다가요, 진피층에 도달하면은 어라? 좁아졌네? 하면은 이 트라넥 삼산이 본인 몸을 쪼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근데 또 안쪽에 우리 기미라든지 주근깨를 주로 생성을 하는 그 층을 바로 기저층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기저층까지 딱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의 기저층은요, 훨씬 더 촘촘하고 좁아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층에 딱 도달하면 이 트라넥삼산이 본인 몸을 더 작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본인 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성분 바로 트라넥 삼산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넥 삼산이요, 우리 기미와 주근깨라 주로 생기는 그 층이 기저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저층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저층에 도달을 딱 해서 기미와 주근깨를 만들어내는 멜라닌의 생성을 안 돼! 라고 딱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트라넥 삼산입니다. 근데 어머! 아니, 그럼 이렇게나 좋은 트라넥 삼산 100% 들어간 건가요? 함유율이 높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항상 과하거나 부족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트라넥 삼산 성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트라넥 삼산이 100% 들어가면 물론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부에 딱 전달을 최고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효 성분에 농도나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이 트라넥 삼산은요, 2%에서 5% 정도 함유가 됐을 때 우리 피부와 만나면 최상의 효과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 2%에서 5%의 함유량에 맞춘 정말 똑똑한 제품이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랑레르의 도란사 미백크림이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함유량이 2만 ppm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2만 ppm이면요,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는 유효 성분들을 정말 가득 담고 있고요. 그리고 트라넥 삼산의 유효 성분이 가장 최적의 농도인 2%에서 5%를 유지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해도 얘가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유효 성분과 농도가 아니라면 우리 피부에 최상의 효과를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란사 미백크림 같은 경우는요, 유효 성분의 최고치, 그리고 그만큼의 농도를 적절하게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더 좋거든요. 근데 피부에 기본적으로 유분기가 조금 많으신 분들은 저는 저녁에 나이트크림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요, 딱 피부에 얹어만 주시면 이 트라넥 삼산 성분이요, 내 표피, 그리고 진피층, 그리고 저 깊숙한 기저층까지 몸의 크기를 점점 줄이면서 착 흡수가 되면서요, 내 피부에서 발생이 되는 기미라든지 주근깨를 싹
차단을 해주고요. 이미 올라와 있는 주근깨와 기미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는 크림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뚜껑을 딱 열어보시면은요. 안에 한번 더, 네, 이중 뚜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 변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보호 캡이 하나 되어 있고요. 요 보호 캡을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 있고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얗고 정말 뽀송뽀송한 제형으로 마무리감이 되어 있는데 제품 보시면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떨어뜨려도요. 바닥으로 흐르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텍스처감이에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렇게 무거운 텍스처감을 딱 보시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거. 이렇게 텍스처감이 무거우면 흡수가 잘 되지 않지 않을까? 좀 피부에서 겉돌지 않을까?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가장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손등에 바로 발라볼 건데, 이렇게 딱 덜어가지고요. 손등에 제가 착, 요 정도 양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정도 양을 올렸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으로 그냥 쓱쓱 마사지 하듯이 한번 촥 문질러만 줬습니다. 제 손에도 남아있는 거 없죠? 이렇게. 굉장히 무게감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텍스처감인데 무거운 텍스처감에 비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아무리 성분 좋고 농도 좋고 효과가 좋다라고 해도 내가 피부에 딱 얹었는데 내 피부에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고 피부 겉에서 맴돈다. 그러면 제 피부에 그 유효 성분이 전달되기 전에 저는 나이트 케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베개에 싹 누우면 피부에 지금 흡수가 되기 전인데 베개에 이렇게 다 묻어나겠죠. 이러면 제가 지금 이돈 주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빠른 흡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나이트 케어용이라고 이렇게 싹 바른 다음에 온전히 흡수시키고 자야지라고 하면서 막 10분 넘게 두드리고 이제 다 흡수됐나? 이 정도면 다 흡수됐다. 이제 자야지. 이렇게 주무시지 않거든요. 아, 쟤 귀찮은데 내가 관리한다라는 마음으로 막 빨리 누워야지. 빨리 매트 속으로 들어가서 OTT TV 봐야지 하고 그냥 쓱 바르고 바로 누우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누워가지고 이거 재밌네. 이것도 재밌네. 하시죠. 근데 온전히 흡수가 되지 않았다? 베갯잎에 양보하는 겁니다. 나의 베갯잎도 관리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빠른 흡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텍스처감이지만은 빠르게 흡수가 될수 있는 제품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성분이 바로 트라넥삼산 성분이었잖아요. 이 트라넥삼산 성분이 우리 피부 기저층에 도달을 해서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해주고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우리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을 정말 가득 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요. 바로 알파 비사보롤 성분이거든요. 우리 이 알파 비사보롤 성분이요. 바로 우리 피부의 미백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얀 피부 누구나 다 꿈꾸거든요. 하얀 피부 딱 보면은요, 괜히 그 사람이요, 더 예뻐 보여요. 더 관리한 것 같고요,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가 있을 만큼, 하얀 피부는 저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진을 찍고도 포토샵 할때 일단 하는 거, 피부 뽀얗게, 피부 하얗게, 미백 효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일단 하얀 피부가 예뻐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화장으로 하얀 피부를 만들면 인위적이거나,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나의 피부 컨디션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백에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알파 비사보롤 성분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데노신 하면은 콜라겐. 콜라겐 하면 탄력입니다. 우리 피부는요. 점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가장 먼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콜라겐 성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콜라겐을 우리는 먹고 있잖아요. 저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죠? 내 피부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 콜라겐 성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내가 발라서 내 피부에 얹어서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 콜라겐 성분,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담당하고 있는 아데노신 성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삼 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인삼 열매 추출물이요, 우리 피부를 더 윤기 있게, 광이 있게, 영양감을 가득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들어갔어요. 우리 병풀 추출물 하면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진정 효과까지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피부 진정 효과가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가장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외선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자외선도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 자외선을 받으면서 우리 피부에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피부의 열감 때문이에요. 우리 피부에 열감이 아직 남아있으면요, 여기서부터 기미 주근깨가 만들어지는 기본 조건 피부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열감이 남아있을 때 우리 피부는 트러블이 시작이 돼요. 바로 문제성 피부로 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내 피부에 남아있는 열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냉장고에다가 화장품 제품들 넣어두시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 이거 여름철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도요, 우리가 영양크림이라든지 수분크림 이런 제품들은 차갑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 요즘같이 이렇게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우리 피부에 열감이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피부는 기본적으로 열감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샵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오늘처럼 굉장히 추웠거든요. 굉장히 추워가지고 코트를 이렇게 꽁꽁 싸매고 딱 샵에 들어갔는데, 이거 피부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바로 아시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여기다 이렇게 착 대시더니 열감이 좀 있으신 편이네요. 열감 먼저 내려드릴게요. 하고 딱 토너로 진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피부 열감을 낮춰서 진정 토너만 얹어주고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도 메이크업이 벌써 다르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열감을 내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거기서 어머! 맞네, 진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에 딱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기껏 공들여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열감 때문에 화장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겨울철에는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게 덜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감을 낮춰주면서 피부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주는 병풀 추출물까지, 이렇게나 정말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는 성분들을 가득가득 담은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트라넥삼산 성분 같은 경우 정말 찾아낸 게 올레라고 외칠 만큼 정말 똑똑한 성분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단순히 와, 진짜 이런 똑똑한 성분을 우리가 찾아내다니, 오케이, 트라넥삼산으로 다 담아버리자 라고 했으면 정말 우리 피부에 딱 얹었을 때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피부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가장 큰 성분은 트라넥삼산이 맞아요. 하지만 단순히 트라넥삼산 이 하나의 성분만으로는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들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넥삼산과 함께 우리 피부의 미백을 담당할 수 있는 알파 비사보롤 성분 들어갔고요. 콜라겐, 탄력을 책임질 수 있는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영양감을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인삼 열매 추출물을 넣어드렸고요. 우리 피부에 진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병풀 추출물까지 가득가득 담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집들이 선물인데 집들이 선물로 89,000원? 저는 조금 부담돼요. 저는 그냥 세제 사갈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성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딱 들으시고 나면 10만원대 금액대가 비싼 게 아니구나. 그만큼 정말 좋은 성분이구나. 그만큼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구나. 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임상실험을 통해서요, 그 결과를 얻은 제품인데, 이 제품을요, 12주. 그러니까 3달이죠. 3달 동안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게 보인다. 제 피부가 한층 더 깨끗해짐을 느껴요. 제 피부가 기미라든지 주근깨가 조금 흐릿흐릿해진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 피부에 영양감을 채워주더라고요. 라고 직접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정말 생생한 후기를 남겨주신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객님들께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우리 주름이라든지 주름, 뭐 미백 이런 효과 있는 제품은요, 뭐 우리가 2주, 3주 딱 써서 우와!
하얘졌다. 우와, 깨끗해졌다라고 바로 효과를 볼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뭐 광고에서 흔히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2주 후에 달라진 피부를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말 2주 후에 달라지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했을 때 그거에 상응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굳이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든 꾸준히만 바르면 효과를 볼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이어트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제대로 식단과 제대로 된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엉망으로, 라면 겉면이네? 겉면은 잘안 쪄. 하고 겉면으로 야식을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있네? 그럼 나는 열심히 숨을 쉬어야지. 들숨날숨, 들숨날숨. 한다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거, 내 피부에 필요로 하는 올바른 성분을 꾸준히 발라줬을 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제품이나 그냥 꾸준히 사용해보세요. 효과 볼수 있어요? 아니겠죠. 그만큼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거, 정말 필요한 성분들을 담은 제품을 내가 꾸준히 발랐을 때내 피부가 달라지고 점점점 하얘지고 지금 주근깨라든지 기미가 점점 옅어지면서 더 이상 생기지 않는 피부를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성분을 잘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기미 주근깨에 좋대. 우리는 보통 고객의 입장으로는 그 정도까지만 알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대신에, 우리 피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들은 이런 성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정도의 농도가 중요해요. 이런 유효 성분이 들어가 있어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대신 그 역할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피부에 필요로 하는 기미 주근깨를 완화시켜주면서 피부염은 일으키지 않고 부작용 성분까지 없는 트라넥삼산 성분을 가장 최적의 효소, 최적의 농도로 맞출 수 있는 2%에서 5% 함유량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미백을 책임지고 있는 알파 비사보롤 성분을 넣었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에 탄력, 바로 콜라겐을 채워줄 수 있는 아데노신 성분, 그리고 영양감을 채워줄 수 있는 인삼 열매 추출물, 그리고 우리 피부에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는 병풀 추출물까지 정말 가득가득 담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세요. 우리 뭐막 출산을 한어내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집들이 선물 특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들이 선물도 여러분 아시죠? 잘못 선물하면은요, 정말 선물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아니, 얘는 집들이 오면서 뭐 이런 걸 사왔다? 이런 얘기들 꼭 나오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랑레르의 도란사 미백크림 딱 선물해 주시면은요, 와, 역시 내 친구 진짜 센스 있다. 아, 괜히 내 친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또 우리 엄마는 어떨까요? 정말 내가 딸 하나는 잘 키웠지. 우리 딸 얼마나 이렇게 센스 있을까 하면서 이거 주변에 딱 자랑하시겠죠. 아니, 이거 우리 딸이 사줘가지고 그냥 한번 발라봤는데, 아니, 내 피부 봐, 요즘. 하얘진 거 보여? 아니, 내 피부 요즘 이렇게 탄력 쫙 차오르는 거 보여? 내 피부에 있던 요거 주근깨랑 요거 기미 요런 거 옅어진 거 보여? 아우, 나 레이저 한거 아닌데? 우리 딸이 사다 줬는데? 우리 아들이 사다 줬는데?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는, 정말 그만큼 제품력에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기존에 10만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10만 원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아니, 제 라이브 봐주고 계신데, 당연히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 라이브 혜택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혜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구매하시면은요, 8만 9천 원의 금액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액대 같은 경우는요, 라이브가 종료가 되고 1시간까지 연결을 해드릴 거긴 하지만, 1시간? 그럼 이따 사야지 라고 하시다 보면은, 깜빡했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보고 계신데, 안 그래도 나도 이런 거 필요했는데, 아니면 이 제품을 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거울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또는 막 출산을 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서, 내 피부 진짜 너무 많이 망가졌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내 친구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구매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특가, 여러분 89,000원의 금액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표현 쓰고 싶어요. 아, 내가 딱 89,000원의 금액대로 구매를 했을 때, 아, 진짜 그때 구매 잘했다. 아, 그때 라이브 혜택가로 구매하길 잘했네. 아, 그때 하나 더 쟁여둘 걸. 이런 딱 생각이 드실 수 있을 만큼 정말 제품에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전에 사용을 했던 기미, 주근깨 이런 제품들이 피부염이라든지 부작용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아, 맞아. 나 예전에 썼었는데 오히려 피부과에 더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실 거예요. 한번 내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은 다시 기미라든지 이런 미백크림을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안 쓸 순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피부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피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부염이라든지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정말 안심하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성분, 트라넥삼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라넥삼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미백크림이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피부염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던 분들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정말 안전한 성분이고요. 피부염을 일으키는 그런 유해 물질이라든지 화학 성분을 전부 다 배제하고요. 피부에 정말 안전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는 트라넥삼산 성분과 알파 비사보롤 성분, 그리고 아데노신, 그리고 인삼열매 추출물, 병풀 추출물까지 우리 피부가 필요로 하는 영양 성분들을 가득가득 담은 제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가 사용을 해도 좋고요. 안심하고 내 친구라든지 우리 부모님께 선물을 해도 좋은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주름 또는 미백크림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런 제품들 이렇게 쇼호스트 일을 하면서 이런 제품들 저런 제품들 다 써보기 전에는 사실 내 피부가 필요로 하는 걸 안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주름이 펴질까? 정말 하얘질 수 있을까? 아, 그런 거는 좀 시술을 받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든지 정말 내 피부에 필요로 하는 성분을 딱 알고 지금 내 피부의 컨디션을 파악을 한 뒤에요. 아, 이게 정말 성분들이 너무 좋구나. 이건 정말 내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제품을 찾으셨다면 여러분,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미백크림이라고 해서 샀다가 뭐 한 3, 4주 쓰다 뭐야? 2주만 써보라며? 달라지는 게 없네? 아유, 안 써. 이렇게 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제품에 대해서 더 불신만 많이 쌓였던 케이스인데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기간 3달입니다. 딱 3달만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면은요, 깨끗해진 피부, 정말 마치 포토샵을 한 것처럼 주근깨와 기미가 싹 사라져 있는 피부, 그리고 콜라겐 성분을 넣어줘서 탄력감 넘치고요, 무너지고 사라졌던 내 턱선이 살아나는 나의 얼굴형, 그리고 딱 봤을 때 우리 메이크업을 한 건 아니지만 벌써 반짝반짝 올라오는 여배우광이라고 하죠. 그 영양감까지, 그리고 내 피부의 열감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시작이 되는데 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제품, 바로 보란사 랑레르 미백크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랑레르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도 정말 자신있게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할 수 있는 보란사 미백크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피부 고민 또는 미백 또는 기미 주근깨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라이브 특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정말 딱 세 달만 꾸준하게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30분 동안 랑레르의 도란사 미백크림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셀럽 247 이 어플을 이용하시면요, 누구나 셀러가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셀럽 247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럽 247, 네,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동안 이렇게 집들이 선물 특가전으로 함께했던 저는 쇼호스트 선소빈이었고요. 저는 여러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우리 고객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30분 동안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